네, 마켓 진단 순서입니다. 월요일 코너고요. NH농협 선물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 뭐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건지 다 네. 알고 있고요. 근데 지금 화면 타이틀에 나갔습니다만 6월 5일 날 대외적으로는 ECB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네. 주목이 되고 뭐 주말에는 미국 고용 지표도 있긴 합니다만 예. 자, 글로벌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해 주시죠. 네. 이번 주 아무래도 뭐 수요일 날 지방선거, 금요일 날은 또 현충일. 우리는 5거래일 중에 뭐 이틀을 갖다 쉬게 됩니다.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고용 지표는 뭐 주말이라 하더라도 22의 통화정책 회의가 목요일 날 나오죠. 네. 지금 이제 시장이 주목할 만한 빅 이벤트는 현재로서는 22 정책 회의밖에 없고 드라기 총재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지난 5월 8일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다음 달에 뭔가 보여주게 했고 또 최근에 27일 날 포르투갈의 신트라라고 하는 그 고급 휴양지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또 유로존의 각 유럽 중앙은행들 총재들까지 이른바 이제 미국에서는 잭슨홀 연설이 있다면은 잭슨홀 컨퍼런스가 있다면은 유로존판 이제 잭슨홀 회의가 되겠는데 거기서까지 이제 저인플레 내지는 디플레에 대한 완강한 어떤 그 ECB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결국 이번 목요일 날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. 이번에 이제 말을 갖다가 바꾸고 또 한 번 더 보자, 좀 더 보자. 다음 달이나 가서 이렇게 한다면은 조금 20이나 드라기 총재 개인적으로 그 신뢰도는 굉장히 위태로워지는데 지금 화면에 정리한 지금 현재 20이가 고려 중인 정책 패키지는 뭐 이렇게 한 6가지로 크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. 뭐 국내 매체 중에는 이 글로벌 모니터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. 첫째는 이 기준금리 인하입니다. 0.25% 현재의 레피라고 하는 기준금리를 한 0.1이나 0.15% 정도.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큰 대단한 효과가 있겠느냐 싶은데, 자,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쪽으로는 예금금리, 그 약간 위에는 대출금리, 이렇게 금리가 형성되어 있겠습니다만, ECB 관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유로존의 은행들이 ECB에 이 화면을 먼저 보고 가시면은 지금 여기에 초과 준비금 이 그래프 이 실선을 갖다가 주목해 주신다면은 유로존 은행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불 준비금 이외에 쌓지 않아도 되는데 이 ECB 금고에다 쌓아두고 있는 이 돈이 한 7천억 유로 정도 된다는 얘기죠. 초과 지준금인가요? 초과 지불 준비금. 예, 이게 뭐 달러로 환산하고 싶으면 여기다 곱하기 한 1.36 정도 하면 되는 거고요. 네. 그런 국면인데, 자, 여기서 이걸 갖다가 이제 결국은 좀 더 대출로, 돌린다면은, 유럽의 경기 부양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. 그런 측면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, 방금 말씀드린 이런 초과 유동성에, 현재로서는 0%, 그래서 금리를 전혀 주지 않는 지준에 대해서도 같은 폭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됩니다. 과거에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데서도 해봤습니다만, 자, 진짜 이 유로존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리고 기축통화에 해당하는 유로화가 이런 마이너스 금리로 진입했을 때 어떤 상황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코노미스트 사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고요. 또 하나 이겁니다. 지금 유로존 은행들이 담보물만 제대로 제공한다면은 ECB가 은행에 대해서 무제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. 그것도 고정금리로요. 이게 지금 이제 시한이 다 다가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 한 1, 2년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 LTRO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. 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이라고 해서 그 당시 남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렇게 국채 금리가 뛰어오르고 자금난이 허덕일 때 여기서 유로존 ECB가 그 유로존 은행 유럽 은행들한테 장기 대출 해줬죠. 3년 정도 아주 기준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. 자,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1조 유로씩 해서 한 2조 유로 그렇게 푼 적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ECB도 연준과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를 해왔던 겁니다. 자, 이걸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 나오는 얘기가 상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가 이 ABS인데요. 이 자산담보부 증권이죠. 근데 이번에는 여기서는 이제 기업 여신을 담보로 만들어진 이 ABS를 매입해준다 하는 그런 측면이죠. 또 하나는 은행이 민간 대출 늘어나는 만큼 ECB에서 자금을 지원하겠다. 뭐 이런 등등입니다. 네. 자, 이런 정도에서 과연 이제 뭘 내놓겠는가? 자, 이거는 또 이제 중앙일보에서 가져온 그래픽이기도 한데 지금 이제 유로존 출범 이래
보시면은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이탈리아, 스페인 할 것 없이 거의 금리가 비슷하게 붙어 있다가 자, 이런 식으로 왔는데요.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북유럽 국가들, 건전한 국가들의 금리는 낮고 이탈리아, 스페인 같은 데는 좀 높다. 이걸 갖다 이제 따로 논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. 같은 통화인 유로를 쓸 뿐이지 이탈리아, 스페인하고 독일, 프랑스의 펀드멘털이 같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. 자, 그런 측면에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지난 5월 8일 날 드라기가 뭔가 보여줄게 다음 달에 하는 순간 1유로당 1.4달러를 위협하던 유로가 절하되는 분위기입니다. 약세로 간다는 얘기죠. 그만큼 유로를 더 풀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환율 관련해서 그런 측면이고 여기서 또 하나 유로에는 제가 수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부러지는 거 보십시오. 그러니까 결국 자산시장이 무너질 때는 유로엔도 무너지고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이 랠리를 펼칠 때는 유로엔도 같이 가는 즉 엔캐리 트레이드의 활성화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데 이것이 금융위기 이후 어느 정도 크리티컬한 레벨이 이런 시점에서 지금 만약 이게 조정을 받기 시작한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또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죠. 여기서 뭐 최소한의 조정폭, 그 다음 38.2%, 50%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유로엔 달러가 나오려면은 달러엔 환율이 얼마일 때 유로 달러는 얼마일까 이렇게 이제 짚어보는 겁니다. 그렇다면 지금 1.38 어라운드인데 이게 1.33도 가능하고 1.28, 1.26도 가능한 즉 유로가 22 이후에 많이 밀릴 수도 있고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또 여기서 치솟는 유로가 다시 절상될 수도 있는 그런 뭐 국면이긴 합니다.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과연 드라기 총재가 22가 결국은 그동안 공언해온 바와 같이 이번에 과연 뭔가를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겠고 그 이후에 실제 유로가 약세로 가면서 유로엔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국면이 온다면은 조금 글로벌 증시는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이제 21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. 그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왔건 간에 그냥 독일 증시, 뭐 남유럽 증시도 가고 미국 증시도 가고 이케이도 네. 간다.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번에 이 22 케이스도 결국 소문난 잔치 그리고 시장은 그냥 쭉 유동성에 힘입어 가는 장.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쨌건 마리오 드라기 22 총재는 신친화적인 정책 뭐 그 예, 그런 셈이죠. 네네. 네. 크게 뭐 충격을 줄까 싶긴 합니다만 자, 뭐 그거는 그거고 그걸 살펴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환율과 외국인 투자들의 수급 네. 그리고 그와 연관된 주식 시장 이렇게 연결을 찾기 위한데 오늘 그 외환 시장 재밌습니다. 네네. 당국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숏이 나오는군요. 달러배 매도가 나오고 네. 당국은 또 맞불 작전으로 개입해서 방어하고 1020원에 지금 목매고 있는데 네. 환율 얘기해 주셔야죠. 환율 얘기요? 예. 뭐 그 환율 이전에 이제 주식 얘기를 하자면은 지난 네. 금요일 날 동시호가 때 이렇게 그냥 짱땜봉이 나오면서 17포인트 빠지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증시 참 도깨비 시장이다라고 싶습니다. 네. 지금은 지난 주말 뭐 유럽 미국 증시 다 나쁘지 않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2000포인트 회복 자체가 지금 불안한 모습이죠. 그래서 과연 이제 앞서 살펴봤던 22 재료 이후에도 또 미국 고용지표 이후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방향을 어떻게 잡건 간에 우리 증시가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먼저 확인돼 줘야겠다 하는 부분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환율로 보자면 이렇습니다. 이게 지금 오늘 아침 9시 4분 장 열리자마자 이렇게 제가 원고 보내면서 보냈던 차트인데 달러 원 차트를 5분 차트로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에 개장과 동시에 1017원 근처까지 가버렸습니다. 네. 이걸 바로 그냥 개입으로 1020원 위로 끌어올렸는데 23원까지 갔죠. 그러나 결국은 계속해서 흐물흐물 하다가 오후 들어서 또 20원이 깨지니까 또 개입이 나와서 어렵사리 1020원 10전으로 이렇게 1020원을 갔다가 5월 말 종가를 막았습니다. 막은 국면이고 지금 일간 차트로 보자면 이런 상황이죠. 어느덧 이제 이 5일선하고 20일선 이제 붙어지는 그런 국면인데요. 자, 여기서 이제 과연 당국의 이 1020원을 막기 위한 개입을 무모하다고 봐야 될 것인가? 아니면은 당국이 뭔가 생각이 있고 기대는 바가 있고 아니면 나름대로 당국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에서 1020원 정도를 막으면서 어느 정도 버티면은 결국 이 환율이 이렇게 다시 또 반등할 만한 어떤 국내외적인 상황인가를 판단하고 나온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짐작이 필요한데 저 같으면 뭐 후자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막연하게 1020을 막는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당국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이고요. 오늘 뭐 이렇게 나온 기사 가운데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이렇게 자문위원도 했던 하버드대 교수
가 뭐 한 얘기도 있습니다. 결국 연말에 가서 미국이 QE 중단하고 내년 가서 금리 인상한다면 이거는 뭐 원화 절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. 지금 뭐 사실 환율 1,050원의 붕괴를 놓친 입장에서 지금 이제 1,020원에서 또 새롭게 이제 당신의 뷰를 밝히라고 한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1,050원에서 현 1,020원까지 올 때까지는 어떤 손절 차원에서 빨리 터는 게 남는 길이었습니다만 1,020원에서 1,000원을 갖다 깨는 장을 내가 먼저 치고 나가는 거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 하는 부분이죠. 큰 빅 이벤트와 재료도 앞서 살펴봤던 20위권 아무래도 시장이 현재로서는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인데 네. 그 이후에 유로가 약으로 가느냐 즉 달러가 강으로 가느냐 그렇게 가는 유로 약 달러 강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이렇게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1,020원을 갖다가 지금 20위 이전에 깨자고 덤비는 것은 다소 좀 이렇게 이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올라오는 걸 기다려서 이렇게 어느 정도 대기 매물을 처분하는 건 몰라도 쫓아가면서까지 환율을 1,000원 쪽으로 먼저 내려가는다고 보고 던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.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당국의 의지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안해 주실 만한 시점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환율 얘기 들어봤고요. 마켓 진단 순서였습니다. NH농협선물 리서치 센터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 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